알겠습니다. 나는 수영한다. 라는 표현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양념 씨에 관련된 선생님이 만든 동영상 봤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념 씨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양념 씨는 양념 씨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들이 온다? 하다시가 와야 된단 말이야. 하다시가 아니라면 하다시를 만들어서 와야 돼. 됐습니까? 자, 양념, 몸에 양념 바르시고 싶으신들 다 못해서 오세요. 하다시 만들어서 오세요. 당신은 하다시군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하다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누구다? 누가 하는 일이다? 비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clean 하면 깨끗하냐. 그쵸? 그러면 be clean 하면 뭐가 됐어? 깨끗하다가 된 거야. 그래, 드디어 여기에 can을 붙일 수가 있는 거야. can clean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clean이 청소하다는 뜻도 있어, 사실은. can clean 하면 청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깨끗해질 수 있다가 되는 건 아닌 거야. 됐습니까? 끄덕끄덕 잘한다, 자민이. 진짜 아는 줄 알고 계셔. 자, 그리고 양념씨는 뭐뭐 하다 앞에 와야 된다는 게 선생님 동영상의 첫 번째 설명이었고요. 오케이, 다른 설명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 나는 수영한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수영한다. 자, 이거는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면 두예요, 더즈예요까지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하다시고 더즈입니다. 하다시고 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이제 다 했으니까. 하다시고. 오케이, 이게 영어로 뭐예요? I. 그러면 두지, 이 녀석아. 무슨 더즈야.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뭘 하다 할때 더즈지. 만약에 더즈면 I swims야? 난 수영한다가 뭐야? I swim이잖아. I swim. 누가? I가 뭐 한다? swim 한다. 난 수영한다. 이 속엔 두가 들어있으니까 스윔즈가 아닌 거지. 됐습니까? 다음 표현. 난 수영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한다? 수영할 수 있다. 양념 냄새 나안 나? 어? 네? 나안 나. 양념 냄새가 나는 걸? 그렇죠? 양념은 종류가 많아. 지금은 하나만 배우고 있지만. 그렇죠. 네가 배운 이런 능력을 표현하는 양념이 바로 여러 가지 양념 중에 뭐다? 뭐예요? can이죠, can. 오케이. 그래서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I can swim.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양념 씨는 무슨 뜻을 가진 말 앞에 와야 된다? swim의 뜻이 뭐기 때문에? 수영하다죠. 그러니까 can swim 하면 수영할 수 있다. 양념치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넌 피자 만든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선생님, 뭐부터 만들어 봐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누가다. 여기 누가다는 뭐예요? There. 너는 만든다죠. 너는 만든다. 됐습니까? 헤이, 너는 만든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I가 무슨 뜻인데? 유 맥스야. 뭐, 선생님이 뭐, 사기치면 다 속을 것 같아. 어? 자, 공부는 왜 하냐? 선생님같이 나쁜 사람한테 사기 안 당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자민이가 어른 됐는데도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선생님이 가서 옥장판 팔 거야, 너한테. 어? 사기칠 거야. 됐습니까? 너는 만든다? You make.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뭐고, 뭐야? 하다시고, 두 들어있는 표현이지. 양념 냄새 나, 안 나? 양념 치킨이야, 후라이드 치킨이야, 생닭이야, 생닭이죠.
어? 양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래서 너는 피자를 만든다가 뭐다? You make pizza. You make pizza.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 닭, 누가? 다 밖에 없습니다. 양념 안 뿌렸어요. 이 속에 두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만들지 않는다는 뭐야? 유 돈트 메이크지. 만들 수 없다가 아니고요. 왜 양념 냄새 나는 표현해? 나는 너는 만든다. 유 메이크. 너는 만들지 않는다. 그냥 여기다가 난만 집어넣으라 했는데요. 유 돈트 메이크. 넌 만드니는 뭐였어? 넌 만드니? 너는 만드니는 뭐예요? 두유 맥 그래 너는 만든다 유 맥 너는 만들지 않는다 유 돈트 맥 너는 만드니 두유 맥 이건 양념식 배우 예 안녕하세요 양념식 배우기 전에 했던 것들이잖아 그것도 까먹으면 안돼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다음 표현 넌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만들 수 너는 만들 수 있다 예 양념 냄새 나안나 나죠. 그래서 너는 만들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can make.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make. Make가 만들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여기에 be를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 넌 피자 만들 수 있다? You can make pizza. You can make pizza. 다음 표요. 너는 피자를 만드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너는 만든다겠지. 너는 만든다. 양념 냄새 나안 나? 너는 만든다. 안 나죠? 그렇죠? 그럼 너는 만든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make. 얘를 묻는 말 바꾸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만드니? 문장 완성. Do you make pizza? Do you make pizza? 그럼 이렇게 물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만들면 뭐라고 대답해요? 만약 그래 만들어 라고 대답하고 지금 Do you make pizza라고 물었잖아. 그래 만든다 그럼 뭐라 그래요? Okay. 너 피자 만드니? 라고 자 상상을 해봐 실제 대화를 누가 다민이한테 피자 막 만들고 있는데 와갖고 Do you make pizza? 이랬어 그러면 그래 누가 만든다야 Yes, I make pizza 이렇게 대답하겠지 근데 make pizza 너무 길어 게다가 하다시 동어리야 피자 만들다. 그래서 yes I do. Do you make me? Do you? Yes I do. 만약 안 만들면 뭐라고 그래요? 너 I don't. Make pizza.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거야. 새로 또 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민이 파닉스도 새로 해야 되고, 뭐다 새로 뭐 배웠던 거뭐한 2개월, 3개월 되면 다 까먹는 거야? Do you make pizza? Yes, I make pizza. Yes, I do. No, I don't make pizza. No, I don't.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오케이. 넌 피자 만들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만들 수 있다. 너는 만들 수 있다. 아까 어떻게 해봤던 것 같은데, 넌 만들 수 있다. You You can make. 이걸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너 만들 수 있니? can Can you make? 넌 피자 만들 수 있니가 그래서 뭐라고요?
Can you make 끝까지 가야지. 오케이. 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상하게 해 공부를. Can you make pizza? Can you make pizza? 이렇게 물었어. 그럼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can make pizza. Can you? Yes, I can make pizza. 그 정도는 나도 오케이. 못 만들면 뭐라 그러죠? Can you make pizza? Yes, I can. No, 어? No. No, I can't make pizza. 만들지 않는다. 아니, 만들지 않는다야. 만들 수 없다야. 조용해! 만들지 않는다야. 만들 수 없다야. 그럼 can't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너는 만드니? Do you make pizza였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들면 뭐라고 그랬어? Yes, I do. 또는 Yes, I make pizza. 안 만들면 No, I don't. Do you make pizza? Yes, I do. No, I don't. 근데 Can you make pizza? Yes, I can. No, I can't. 할수 있냐고 물었으니까 할수 있다, 할수 없다. 하냐라고 물었으니까 한다, 안 한다. 다음 표현. 나는 피자 만들어요. 누가 다 만들면 되잖아. 양념 냄새 나안 나? 오케이. 뭐 어떤 양념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양념 씨 지금 배운 건 캔이니까 여기에 나는 피자를 만든다는 표현에 캔이 들어가야 되죠? 자, 캔은 뭐뭐 할수 있다야. 이 문장에 can이 들어가면 만든다가 안 되고 만들 수 있다로 바뀌겠지. 양념 냄새가 어디 납니까? 그냥 누가 다밖에 없구만. 응? 지금 자매님 양념이 무슨 얘긴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양념이 들어가면 뭐뭐 하다라는 말에 can 같은 양념이 들어가면 하다가 바뀐다고 조금 바뀐다고 만든다는 뜻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만들 수 있다. 응? 나는 수용한다고 나는 수용할 수 있다가 똑같은 표현입니까? 하나는 그냥 자신이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can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능력의 냄새가 난다고. 뭐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없어. 할수 있니? 오케이. 무슨 양념 냄새가 납니까? 그래 나는 피자를 만든다는 뭐예요? 양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 I make pizza. 두가 들어가 있는 하다시피 표현, 비동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 I make pizza. 계속해서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 I 양념 냄새 나안 나? 안 나죠. 그래서 나는 피자 만들지 않는다. Okay. 나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만든다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not을 넣어놨죠. 그러니까 나는 만든다가 I make였어. 그러면 나는 만든다 말고 난 만들지 않는다 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럼 여기다 not 집어넣으세요. 그럼 not 그냥 들어가려고 할때 do가 얼른 데리고 가버리죠. 숨어있던 do가 사용된다고요. 양념씨가 없을 때는 양념씨가 있을 때는 달라지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I don't make pizza. I don't make pizza. I don't make pizza. I make에다 not 넣으니까 I don't make가 됐어. 어? 왜 not만 있는 게 아니고 왜 do도 같이 있지? 이 속에 do가 들어있던 게 나왔다고.
I make에서 난 놈, I don't make. 오케이.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양념 냄새 나안 나. 오케이. 자신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만들 수 있다. I can make pizza. I can make pizza. 양념이 들어가니까 누가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됐습니까? I can make pizza. I can make pizza. 다음 표현은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없다 일것 같아. 나는 피자를 만들 수가 없다. I can't make pizza. 그렇죠. 아까 전에 만들 수 있다는 I can make고, I can make 나는 만들 수 있다야. 근데 나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만들 수 없다. 아까 자신의 능력, 나는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표현했는데 나는 만들 수 없다라는 표현은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I can make에다 뭘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어라. 그럼 not이 왔더니 두가 이렇게 밖으로 내가 또 나가야 돼. 그랬더니 케니 형님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제가 쟤를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두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I make에 not 넣으면 I don't make가 됐어. 근데 I can make에다 not을 넣으면 그냥 I can't make 하면 된다고. 그걸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거야, 지금. Can you make pizza? No, I can't make pizza. 그다음부터 모른다고. 너다 배운 거야. 그는 피자를 만든다.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는 만든다. 그는 만든다는 뭐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누가 he가 뭐 한다? make 한다. 자, 지금 자민이가 얘기한 거 어디가 틀렸을까? 메이크의 이게 또 옛날에 했던 거또 얘기해야 돼. 메이크의 뜻이 뭐고 만들다 하면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는 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은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 뭔데?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면 하다시로 표현해야 될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 따지는 게 뭐야? 뭔데 여기? 그럼 당연히 이거라고 배웠어 앞에서. 무슨 he make pizza야? he makes pizza지. 응? 자,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을 보고 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법은 앞에 걸 알아야 다음 걸 알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번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처음 10번.